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믿는 겁니까? 저는 오늘 참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한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서요. 그 윤 목사라는 사람 하나가 그 SBS에서 1시간가량 방영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한 가정을 정말 어뷰즈 해가지고요. 부인도 세 딸도 강간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거 단에서 차마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그 신문에서 그것이 대서 특필이 되고 기독교가 매장이 되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이제는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끝났구나 할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어차피 우리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정말 이 길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어떨 때에는요 정말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습인가? 회의가 생기고 교회를 박차버리고 떠나고 싶은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목사인 나에게도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저하고 같이 탈벗을 다녔는데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기는 강대상에서 한 번도 제자가 되자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그 제자의 삶을 강요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네 번씩이나 나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자기의 삶을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목회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투명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말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목회자는 뭐가 됩니까? 정말 본이 되어야 하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목사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현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비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세계의 교회를 망쳤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칼빈. 그 사람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300년 만에 문을 다 닫고 교회는 텅텅 비었고 유럽이 그렇게 타락의 온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칼빈 하나 때문에. 칼빈을 연구해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봅시다. 칼빈을 연구해보면 이 사람은요 전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주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빈의 예정론을 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따왔느냐 보면은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그 예정론을 주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또 추적해 보면은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현대교회를 망쳐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니 그럼 바울이 이방교회를 세우고 사도 중에 사도인데 그 사람이 현대교회를 망쳐놨다고?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데에는요, 거기에는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핍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그 강압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핍박과 고난이 없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이 있을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망했습니다. 이교도들이 쳐들어와갖고 로마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돈이 생겼어요.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섬겼을 때는 이 로마가 부강했는데 어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로마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인들에게 로마가 멸망해야 하느냐?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 박해와 그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거를 강조한 겁니다. 배경에 보면은 바울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칼빈도 보세요. 그가 로마의 박해로부터, 로마 캐톨릭의 박해로부터 개신교를,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은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죽음은 줄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은 어떤 역경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다. 거기에 보면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핍박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역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교회는요,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훈장을 다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경제적으로 부도없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요,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학교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들은 그대로 어거스틴으로부터 또는 칼빈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를 짓던 간에 내가 술을 먹고 방탕하고 내 가정이 깨지고 내가 성적으로 타락했어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꼬꼬된 거예요 이게. 박해 속에서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박해가 없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하고 죄의 온상이 된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한국 교인들에게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요정에 가는 것은 퍼센테이지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혼하는 이혼율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먹고 소주를 먹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술을 먹고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죄에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칼빈이 얘기한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 보자고요. 지금 베리칩 받아도, 성경은 받지 말라고 하는데 전자칩을 받아도, 짐승의 표를 받아도 구원과는 관계없다. 왜 그렇습니까? 칼빈이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결코 뭐 배리칩을 받든 전자칩을 받든 666을 받든 예? 짐승의 표를 받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칼빈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1.1에게도 땅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던 간에 그것은 사람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갔는데요. 그런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이미 LA에서 교단에서 베리칩은 구원과 관계없다, 그 신문기사와 내장되는 그것을 주보에다 다 껴가지고요 교포사에 다 돌렸어요. 제가 가는 그날 그 전주에 벌써 교인들에게 전부 배포해가지고요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목회자는 전문가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전문가인 목사님이 베리칩은 받아도 된다니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목사님만큼 기도도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주의 종이 하려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받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따라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아팠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요 정말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어떤 행위를 저지러도 구원이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를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서 짓는 모든 죄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과 구원과를 별개의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단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죄도 나의 어떤 잘못도 이것은 다 구원과 관계없다,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는 이것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육신은 다 이것은 악이다,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 육신에 짓는 죄는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이거는 구원과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이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납득하면 삶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이단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뭐 학자, 어떤 성경의 주석가, 어떤 사람의 책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좌우돼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1.1에게도 땅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루어지실 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라 일곱 번 말씀하세요. 열매라는 말을 일곱 번 말씀하세요. 그만큼 열매가 중요합니다.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거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나가요. 송곳처럼 암만 감싸놔도 뚫고 나옵니다. 바늘처럼. 왜냐하면 생명력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 구원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LA에 잘나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복음방송을 듣는데 끔찍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제하여 버린다라고 했는데 그 제한다는 말이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컷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나무 심는 분들 알잖아요.
나무가 자라면은 그 나무가 가지만 무성하면 열매가 없어요. 가지로 영양분이 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정제합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라요.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그렇게 농부가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라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딸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다섯 딸란트, 두 딸란트, 한 딸란트를 줬는데 남기지 못하니까 어두운 데 쫓기고 일을 가며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걸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르는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른다는 말이 세워준다는 의미다. 자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한번 택한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칼빈의 그 이론을 갖다 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요. 회개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그래요. 그렇죠? 물은 뭡니까?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하실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주옵소서하고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쪽 인간 물은 뭡니까?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의 죄를 토하여내면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결정되고 천국 갈 사람이 결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민망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이번에 또 곡물이 폭등을 해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밀 농장, 콩 농장이, 옥수수 농장이 다 미국에 있어요. 제 1의 식량 생산국이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아르헨티나예요. 그만큼 미국이 모든 세계를 먹여 살릴 만큼 많은 식량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지금 1988년 이후에 가장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두 배, 세 배가 올라갔습니다. 600불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끼 먹어야 되고 3일에 한 끼를 먹어야 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식량 난으로 지금 전 세계의 곡물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프리카가 그렇게 열악하고 힘들어요. 정말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밥을 굶고 그 집회에 와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마셔가면서 땅 끝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밥을 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세상에 소망은 없는 그들. 여러분, 그들이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흑인으로 태어났겠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들이 가난한 지역에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누가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에서 태어나고 싶겠냐고요.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주어진 거였습니다. 인생은요, 인생은 정말 life is not unfair. 어떤 사람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말라리아에 걸려야 하고 굶주려야 하고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정말 허기진 속에서 자라야 하는, 그리고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야 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참으로 공평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내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첫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고, 두 번째는 미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셋째는 얼바인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들은 누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누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누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그것도 형제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질병 속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겠냐고요. 정말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번에 집회에. 여러분, 정말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공평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본호개인하고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은 잠시요 지나가는 순례의 길에 불과하고, 인생에서 잘 먹으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교육받으면 어떻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자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기 홍포를 입고 살이 디룩디룩 찐 그 부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예요. 아버지 어머니 유산을 받아가지고 땅도 넓고, 예? 배 두들겨가면서 파티만 하고 술이나 먹어가면서 흥청흥청 그렇게 부자로 살아요. 누가 부자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게 부자 자녀로 태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Life is not unfair. 인생은 불공평해요. 그런데요, 그 부잣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고 살았어요. 굶주렸어요.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았습니다.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몸에 헌디가 났는데 개가 와서 핥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정말 누가 거지로 태어나고 싶겠냐고요. 누가 개가 와서 핥아주는 그 개와 함께 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요, 인생은 짧아요. 둘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천국의 영화를 누려요. 영광 가운데 참, 부자는 지옥불에서 내 입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득 찬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미국 가보세요. 동성연애나 했었고 죄나 짓고 술이나 먹고 방탕한 길로, 그것은 일시적이고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멸망의 길인데 그것은 마치 행복인 것처럼, 그 사람들 이제 인생이 끝났을 때 가슴 치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 세상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순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반딧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고 풀의 이슬 같은데,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가득 차있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누가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공평합니다. 공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글을 쓰신 분 아시죠? 송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말을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겨우 말을 하는데 그 말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 언니 하나만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몸을 비틀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태어나면서 불구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구자로 태어나고,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나 혼자 밥도 못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대요. 왜요?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천국 소유했어요? 만약에 정말 천국을 못 얻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예요. 영원한 멸망자예요. 우리는 정말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또 불공평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가보니까요,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거기 자바시장을 한국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홀세일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에 100만 불씩 버는 사람들이 줄비예요.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아니 보니까 젊은 사람 50대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 죄송합니다. 여기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100만 불씩 한 달에 버니까 주말에만 타고 다니는 BMW 스포츠카를 딱 집안에 모셔놓고 주말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돈이 있겠다, 착 스포츠차 타고는요 골프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교회는 텅텅 비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이야,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그것 쫓아갔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천국 없는 부자는요 멸망입니다. 천국 없는 부자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이유는요, 정말 우리 천국에서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제 설교를 2000장씩 CD를 만들어서 배포했던 어떤 분 한 분이 한국을 가면서
목사님, 나 한국 가요.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이거 미국에서 수술하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한국에 가요. 목사님, 천국에서 봬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자.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천국에서 보자. 그래. 그래요. 우리 육신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물과 성령이 뭐냐 이거예요. 물. 물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은 1차적으로. 1차적인 거는요. 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샤워도 하시고 세수도 하시고 그랬죠? 물은 씻는 거예요. 내가 흙을 만지고 더러운 오물을 만져서 손에서 냄새가 나고 세균이 와글거리는데 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쪽 손에 5만 개의 세균이 드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 손에 또 5만 개가 있어요. 두 손을 합치면 10만 개의 세균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들끓고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요. 이 세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씻어야 돼요. 비누로 씻으면 이 세균이 반토막이 나면서 균이 떠내려갑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세요.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더러우면 성령님께서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요. 정말 씻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했고 회개가 곧 축복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첫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봤는데요. 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바울의 서신서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여러분은 주의 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로마 황제는요. 일요일을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그들이 신전에 가가지고 죽어있는 그 로마 황제들은 다 신이 되었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일요일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그 황제를 숭상하는 일요일날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보잖아요. 이것을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일요일이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안식교인들 만나면은 해야 할 말이 많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고 막 쫓아가는데 해가 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 향해서 하나님 해를 멈춰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죠. 얼마나 멈췄습니까? 하루 동안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하루 동안 해가 멈춰버렸으니까. 뿐만 아니라 아니 안식일 그러면 예루살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이냐? 예루살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간이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결국은요 괜히 말장난이에요. 뭐 일요일 날은 황제를 섬기는 뭐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황제의 우상의 날이다. 일요일 날을 예배드리면 안 된다. 다 말장난이에요.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일요일을 요한은 주의 날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날은 다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말이요 사실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를 당해가가지고 거기서 속공일을 하고 있어요. 대리석을 자르고 있습니다. 갖고 그 대리석으로 로마는 그 신전도 짓고 집도 짓고 하니까 대리석을 노예 생활로 거기에서 부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은 황제를 섬기는 날로 하루 공휴일로 놀게 해주셨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속공일을 하고 모처럼 일요일이 돼가지고 자기의 그 숙소에서 정말 열악한 그 밧모섬의 감옥이죠. 거기에서 지나면서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날이 주의 날일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날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주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 날에 모처럼 쉬는 그 날에 그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일날을 주님이 일요일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사도였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입니까? 10절에 내게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 앞에 혼자서 앉아서 그 허름한 오막살이 같은 그 집에서 노년에 외롭고 힘들고 일주일 내내 석공일을 하고 노예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그런 가운데 그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기차가 이 철도 위에서 달리듯이 철도 하나가 없어지면 망하게 말아요. 오직 말씀.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오직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강조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음성도 들리고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학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살리는 영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 없어서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해야 돼요. 어디 말씀만 강조합니까? 지금 현대교회가 얼마나 드라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쓰시니까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요한이 갑자기 음성 나는 것을 향하여 보고 싶었어요. 나팔 같은 소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고개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교회에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받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어요. 저는 이 캘리포니아가 지진 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10명만 있으면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완악한 더 우상 국가고 더 폐역한 나라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야 너가 길거리를 한번 돌아다녀봐라. 의인 하나만 찾아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의인 하나만 찾아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내다보면서 이 남과 주의 폐역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정말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그들이 영웅이라고 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한 의인만 찾아도 내가 캘리포니아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여 나 하나 주님 정말 이 주님의 이 심판을 맞고 서 있는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동네방네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한탄을 하잖아요. 한 명의 의인을 못 찾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써서 줍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절망이고 끝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뭘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일곱 교회에 이 말씀을 써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축복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설교를 마쳐야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철학이나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나 우리는 그런데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성령과 말씀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최대의 관심, 정말 나는 얼마큼 주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얼마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주의 날로 알고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노예가 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교회를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저의 결론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해요. 그리고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막고 서 있는 한 사람,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영혼들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에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온다면 세상의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만 나온다. 에스도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한 여자의 성도만 나온다면 미국은 지켜집니다. 에스도와 같은 한 여자, 바울과 같은 한 남자. 주님은 말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한 양증 받은 자는 한 양증만 남기면 돼요. 두 양증을 받은 사람은 두 양증만 남기면 돼요. 근데 그거를 감춰두고 그냥 묻어뒀을 때, 게으른 종아, 주님의 책망을 받고 어두운 데 일을 가며 슬피 우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세상은 심판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나 혼자라도, 주님, 나 혼자라도 주님이 의인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